함께 도움이 되지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자꾸 제가 질문을 해달라 하는 게, 아니 이건 너무 사소한 거라서,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의 사소하고 개인적인 질문을 같이 다른 분들이 들으면 그게 경험이 돼요. 질문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오늘 첫날이고, 또 오늘의 수업이 또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도 못 했었고, 어,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라고 이제 모르는데 누군가가 질문을 해줘. 어, 그러면 아,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어, 좋은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업시장이 많이 불안한데 과연 이 중개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중개사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뭐 20대 초반에 부동산을 접할 일이 뭐 있어요.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거리에 부동산 간판만 보여. 주가 부동산 간판이요? 어머, 이렇게 많았어? 다 나의 경쟁자네? 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물론 부동산들을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중개사 자격증을 딱 따고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온 주 다 자기 집 간판밖에 안 보일 것 같아. 맞나요? 네. 네. 너무 많아. 남들 공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 저는 이 일이 참 재밌어서 하고 있어요. 누가, 그 저희 아이들이, 엄마 참 신기하다, 그게 그렇게 재밌니, 일하는 게. 어, 난 재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밌는 마음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지금도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늘 생각을 해요. 같은 물건이어도 나는 열대군데 뿌린 물건 내가 냈으면 좋겠어. 그 쾌감이 얼마나 좋은데. 열대군데 부른 거 다 나가 있어. 네이버 다 올렸어. 어제 저녁에 저희도 이제 9시 반에 끝났어, 이제. 계약 하나 하는. 어려워, 좀 복잡했어요. 잘 풀어갔지. 복잡했지만 잘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 매물 이제 올렸는데, 하고 나면 이제 그거 누르거든. 거래 완료. 얼마나 쾌감 있는데. 동네방네 뿌려져 있는 물건 내가 양타로 해서 거래 완료를 딱 눌러봐. 정말 좋거든. 상가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가서 바로 명함 작업을 해요. 밥 먹으러 가면서 명함 주고, 술 한 잔 먹어서 명함 주고. 그래서 그 이제 영업하시는 분하고 친해지면서 임대인 연락처를 따고, 그 영업하시는 분하고 친해지면서 영업권 넘기고, 그러면서 또 고객 리스트를 확보하거든요. 그냥 가서 명함만 주면은 장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남 영업하는데 와서 가게 넘기라고 하니까. 그런데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친분을 쌓아가면서 명함을 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정보를, 임대 연락처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나중에 뺄 때 저 사무실에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창업시장이 불안한, 창업시장은 많이 불안해요. 많이 불안한데 많이 양극화되고 있어요. 안 되는 곳은 안 되지만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있어요. 느끼세요? 지금 현재 배달, 포장 박스, 물류 엄청나게 잘 돼요. 같은 베스킨라빈스라도 저희 단지는 배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도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베스킨라빈스 자주 가거든요. 사장님, 코로나 전보다 어때요? 매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앉지를 않으니까. 더 잘 된대요. 배달을 하니까. 중개시장 밝아요, 미래. 단, 공부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공부? 나를 위한 공부와 함께 고객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 공부하셔야 되고. 그런 정도만 할 줄 안다고 하면은 지금 부동산 10개인데 가서 오픈해도 이길 수 있어요. 중개는 80까지도 일할 수 있어요. 현업에서 지금 90 몇 세까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건강관리하면서 일을 하시면 앞으로 60에 시작을 해도 70, 60, 70, 80, 20년을 일하실 수 있어요. 재미있게. 인생이 너무 재미있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으니까. 젊은 분들은 좀 더 감각이 있어서 업무 영역을 계속 확장하면서
좀 더 키워갈 수가 있어요. 잘해요. 그래서 유튜브, 뭐 블로그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해답이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타겟을 정확히 정해서 하시면 돼요. 타겟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남이 하는 거 좋아 보여,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은 1년 금방 가요. 공부하시면서 이제 아까 제가 뭐 그 창업을 하시는 거를 상상하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충분히 상상을 많이 하세요. 정말 상상은 오늘, 내일, 모레 매일매일 지역을 바꿔가며 창업을 하세요. 내 가상의 창업인데 못 돼요. 해보고 아, 꽂힌다 하면은 그 지역 가서 보고 어? 그리고 또 가상으로 돌려보고 상상을 많이 하세요. 타겟을 정확히 정해서 마케팅도 하고 서류 준비하고 부족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연락해서 물어봐도 되고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떠니?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물어보면서 갈 수 있고 그러면은 100% 승산이 있습니다. 저도 면접을 그쪽에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취업 꼭 해야겠죠. 면접 보러 갔는데 강동구에 현대아파트가 있어. 현대아파트에서 일을 하려고 왔어. 여기 특징을 좀 아세요? 아 여기는 지금 몇 세대고 세대수가 몇 세대고 평형은 어떻게 되고 지금 거주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여기 이동률이 이렇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면접을 보는 거 하고 저 좀 뽑아주세요. 열심히 일할게요. 구인하고 협회에서 많이 나와요. 협회에서 많이 나오고 지역 이제 그 지역 공동방 이런 데서 나오는데 지역 공동방 볼 수 없으니까 협회에 많이 나와요. 저희 같은 사람은 가치관이 조금은 잘 돼 있어야 돼요. 정립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내 돈보다도 고객의 자산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자산을 잘 지키려면은 판단을 잘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모르니까 그거 하지 마 그러는 거고 모르니까 아 몰라 이러는 거거든. 알아야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신규 아파트 단지 상가 입주해서 오픈을 하고 싶은데 시점을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보통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지 하나는 아 언제 오픈하니까 이제 거기 뭐 들어가서 하든 밖에서 하든 뭐 하겠는데 신도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의문점이 좀 들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도 1월 달인데 22년도 1월에 입주를 해 신도시가 아파트가 그럼 나는 언제 입주를 하면 될까요 상가를. 보통 단지 상가 아파트 준공이 날 때쯤에서 단지 상가도 준공이 나요. 상가만 딱 뚝 떨어져서 그 준공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이미 외부에서 명단 다 입수해서 매매, 전세, 월세 다 맞춰요. 누가 입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 그럼 입주 시작하고 넉넉히 주면 3개월인데 그때부터 작업하면 늦죠.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고 이제 신도시하고 인접해 있는데 허슴해도 상관없어. 계속 등록만 하면 돼. 그래야지 손님이 광고를 해도 근처로 오지 뭐 유리 신도시 물건을 광교 신도시로 올 일 없잖아. 광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신도시 같은 경우도 신도시 인접해 있는 가까운데 그런데 보면 이제 뭐 허슬한 조립식 건물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좀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 그런데 가서 일단 있는 거예요. 하고 또 준공이 먼저 나 뭐 A1, A2, A3 막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입주가. 그러면은 나의 타겟은 A5야 근데 준공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두세 번을 이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가서 작업을 먼저 하는 거여서 밖에서 신도시가 그 이제 아파트 신규 분양 하는 경우는 명단 아줌마들 있어요. 아파트 분양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신규 아파트 분양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오케이. 사전 점검하러 갈 때 앞에 명단 아줌마들 있죠. 분양 처음에 분양 받았어. 그럴 때 이제 모델하고 계약하러 가죠. 그럼 아줌마들 딱 전화번호 달라고 하죠. 그 전화번호 그분들이 명단 아줌마예요. 내가 입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당첨됐잖아. 너무 좋잖아. 모델하우스 계약하러 가는데 막 달라고 해. 주고 싶어 그냥.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이거 분양을 받았지만 내가 입주할 계획이 아니야. 그러면은 전세를 놓을 거니까 인근 명함을 주니까 전화번호 주고 명함 받아와요. 그리고 나도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되니까
임금 부동산에다 전화해서 이제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 명단 아줌마들이 전화를, 그분들은 거의 전국구예요. 그래서 이제 한두 분만 알고 있으면은 전국구 다 받을 수가 있어. 또 그분들도 인프라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다 입력하는 거지, 엑셀로. 싹 소트에서 전화를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 부동산입니다. 뭐 매매하시겠어요? 전세하시겠어요? 월세하시겠어요? 저희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명단을 작성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입주, 그거 가지고 이제 블로그도 쓰고 광고도 하고, 그쵸? 광고할 때 그러면 손님들이 또 보고 전화를 해. 합법적인 거는 전화하잖아요. 전세는 뭐 1년 전부터 알아보진 않지만 입주 시작하기 한 6개월, 5개월 전부터 알아보거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입주장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입주장이라고 하거든요. 너무나 나는 착실하게 저거 쳐다보고 있다가 제 단지 상가 나는 들어가야지, 제 단지 상가 분양을 받든지 내가 저기 한번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면은 이미 아파트 작업은 얼추 다 끝난 상태예요. 입주장은 보통 한번 임차에 들어가면 2년, 계약갱신 4년 길어지잖아. 그래서 초기에 미리 가서 빼먹을 건 빼먹어야 돼요. 그러고 가서 좀 쫙 벌어놓고 단지 상가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이제 친목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고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서 버는 걸 가지고 1년 경비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서는 또 그렇게 훈수를 두세요. 자꾸 옮기라고. 여기서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라고. 저는 제 성향에는 그건 100%는 아니라고 봐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노하우를 쭉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싶어요. 여기가 하실금, 저희가 하실금, 저희가 하실금은 부패랑 똑같아요. 그 맛의 깊이를 못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젊은 친구들은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아파트 예를 들어서 5억, 10억, 20억 얘기하는데 아파트라고는 한 번도 내가 사본 적이 없어. 그냥 부모님 집에서만 살아봤어. 이런 것도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장점은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를 키워봤고 일을 해봐서 그런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 여기에다가 중개 이 기술만 조금만 더 채우면은 훨씬 더 풍부한 대화 소재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그래서 참 잘 오신 거예요. 이 RSL 과정 없으면 취업도 못하고 창업해도 힘들어. 반대로 창업을 해가지고 좀 경험이 많은 소공이나 중개 보조인을 소개되면 괜찮은 건가요? 현실적으로? 대표가 경력이 없으면은 일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실장들은 안 와요. 능력이 있는 경험치가 있는 실장, 소장님들은 어디든지 취업이 가능해요. 어디든지. 자기 밥그릇 들어가자마자 바로 해요.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는 경력 없는 사람이 10명, 20명은 의미가 없어요. 경력 있는 사람 한 명이 훨씬 나아요. 왜 경력 없는 사람 5명, 10명을 데리고 내가 얘를 일을 가리키면서 월급 주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경력 있는 사람은 와서 일주일 딱 분위기 파악하고 바로 매출 뽑아요. 그런 사람은 봤을 때 사무실 입주도 보고 매출도 보고 대표 성향도 봐요. 이렇게 코드가 맞아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역량을 보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지간한 일하는 사람은 그런 선택을 안 해요. 더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일을 하죠.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대표도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실장이 들어왔어. 이 사람이 잘해. 당연한 줄 알아. 자기 복인 줄 몰라 그거를. 그냥 당연히 아 그런가 보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 뭐. 사람이 다 운빨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래서 경력이, 경험이 좀 필요해요.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거를 더 잘하도록, 못하는 거를 잘하는 것보다, 잘하도록 노력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더 쉬워요. 그리고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게 마케팅이에요. 나야를 브랜드화해서, 내 이름을 브랜드화, 내 상호를 브랜드화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태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대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내 책상에, 집에 있는 책상이 내 사무실이다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건 한번 쫙 조회하고 오늘은 얼마 얼마가 어느 부동산에서 나왔네? 아하!
여기는 매일 물건이 몇 개씩 올라오네. 물건이 10개인데 여긴 매일 올라오 10개가 다 올라오네. 아, 이 부동산은 물건이 10개인데 광고는 3개밖에 안 하네. 여기는 하나밖에 안 하네. 어디가 잘하네. 나는 어디처럼 해야겠네.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나와요. 그러면 경력은 적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할 자세는 일반 몇 년 한 사람보다 훨씬 나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곡 연습을 해야지. 발음도 연습하고 거울 보고 웃는 것도 연습하고 인사하는 것도 연습하고.